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내년도 산업기업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산업정책 전문가와 벤처기업인 등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산업부와 중기부에 업무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입니다. 지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말한 스타트업 코리아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투자와 시장, 일자리를 만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쑥쑥 커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이런 일자들이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부 중소벤처부는 이런 내년도에는 이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이 기치를 하여튼 잘 좀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들어 국가 안보 문제와 정치 사회적 가치에 따라 통상과 무역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